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중앙 브리핑 한번 여러분들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상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화면을 열어 놓으면 최근에 시장상 대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등락이 뭐 3%, 4%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 구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스트레이트로 하락하다가 좀 많이 올라왔다. 그러나 여기 정도 20일, 60일 권역 정도만 스무스하게 잘 조정을 받으면서 한 번에 크게 치고는 못 가겠지만 박스권 정도만 유지해 주다가 다음에 추가 상승을 모색해 주면 벨이 굿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해 나갔는데요. 자, 아쉽게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스닥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 이탈 하려 한다. 조심해야 된다라며 방송을 말씀드렸고 닥터케이는 인버스 100%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이후에 저점에서 반등한 듯 하다가 그대로 저점이 무너지면서 연속 스트레이트로 이제 하락했는데요. 자, 어저께 이제 뭐 최근에 CPI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불안한 요소를 자꾸 심리를 건드린다 이거죠. 참 그런데 뉴스도 참 어렵게 나와요, 그죠? 뭐 8.3, 8.1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이 수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대략 이 어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물가를 지금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도 인상을 자꾸 하고 있고 그죠? 빅스텝이라서 0.5%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자이언트 스텝이라서 0.75%를 올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올린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리면서 또 양적 긴축을 해 나가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듯한 그런, 변화가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약발이 먹지 않는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꽂혀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실망하면서. 그런데 뭐 하루 만에 또 반등을 또 강하게 해냈습니다. 자, 그것은 뭐 다른 것을 여타 차치하더라도 한 나라의 지수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한 4, 5일 이렇게 빠지면 또한 2, 3일 오르고 그죠? 여기 올라가면 또 이렇게 뭐좀 횡보 내지는 앞전 상황처럼 또 저항을 좀 받을 테거든요. 그것이 지극히 또 당연한 부분입니다. 상승할 때는요. 그래서 참 지금 현재 상황이 아쉬운 부분이 하락 추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꾸 하락 추세에 저항부 부위에서 자꾸 두드려 맞는다, 두드려 맞는다, 그죠? 240일, 60일, 20일 등에 저항에 가니까 계속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예요, 그죠? 강조를 자꾸 하고 있는 게 시장이 추세가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적어도 주식 50% 미만으로 가지고 계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인버스를 섞어서 가지고 계시든, 닥터케이는 인버스 100%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자, 시장의 추세에 순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수급을 보면 되거든요. 추세와 수급입니다. 추세와 수급에 시장은 달려 있습니다. 추세와 수급. 잘 기억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워낙 강하게 지금 2년 만에 최고치인 1290원도 푸시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제 어저께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과연 밑으로 이렇게 강하게 달러가 좀 진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추세가 내지는, 미국이 좀 반등을 해내려면요. 그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좀 반등을 해내려면, 이 강세를 보이는
약세를 보이는 원화 이 부분이 다시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나라도 반등을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또 수급이 들어올 테거든요. 지금 현재 어저께는 그죠? 수급이 그래도 조금 좋았습니다만 그거는 저쪽 화면을 넘어가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기도 반가 반가. 자, 여기 보시면 수급이 어저께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선물을 대량 환매수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해내거든요. 그럼 뭐 어저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같이 지르는 거거든요. 그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그죠? 인버스대로 잘 취하고 어저께 딱 돌아서는 거 보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미국 선물도 장중에 돌아서는 거 같이 확인.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선물 환매수 들어오면 같이 매수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반대로 한다? 여기 있는 얘들하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 신나게 사다가 여기 어저께 올라와서 뭐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 전날 많이 틀렸다 보거든요. 어저께 말고 그 전날, 그죠? 틀리고 좀 틀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점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아찔한 전전일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크게 강하게 반등을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600대 인근인데 여기 이탈된 저점을 과연 한번더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치고 갈 것이냐? 치고 갈 가능성 이제 높죠. 어저께 마무리된 나스닥 그리고 다우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도 한번더 추가로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할 것이냐. 자, 그 부분 같이 지켜보시면 될 테고요. 자, 반등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20일, 60일 권역에 이제 또 장권에 여기 인근에서 얼마나 저항을 잘 돌파를 해내느냐.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일과 같이 기관외국인 같이 매수 들어와야 되고요. 쌍끌이 선물 당연히 매수 들어와야 되고요. 뭐 하나까지 추가되면 좋다. 그렇습니다. 환율이 좀 내려가 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조건들이 얼마나 부합되느냐. 그리고 뭐 장중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여기 저항 때 우리나라 돌파 여부를 같이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여기를 한 번에 그렇게 강하게 뛰어넘을까? 이렇게 며칠 한 이틀 정도 반등을 해도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정석적이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자, 코스닥은 저점 부위는 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역시 등락폭이 큽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에 급등나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할수 있는데요. 자, 같이 동이 20일 권역인 900 인근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같이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외로 약세 보이면서 만약에 저번 주에 형성했던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간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 주식 다 던져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긴 포지션으로 주식을 들고 가는 바이앤 홀딩하는 구간이 아니라 히트앤드런입니다. 사고 조금 수익 나면 그냥 챙기고 다음 기회 노리고 시장이 흔들흔들거리거나 저점이 이탈하거나 하면요 위험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전일날 여러분들 상당히 패닉에 빠지면서 여기 저점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큰 손실로 단기간 큰 손실로 10% 빠지는 게 우습게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 메롱 하면서 붕 뛰고 그죠? 상승을 강하게 하니까 허탈하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양 상당히 허탈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것이 반등을 해서 그렇지 밑으로 더 꼬꾸라지면요 뭐 그죠? 지옥을 맛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기도 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스트레이트로 연속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의 경향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현재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 아닐까? 그렇게 일단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종목별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들 몇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거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자, 일단 KB금융도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아마 지금 우리 주애곤이가 닥터K 관심 종목 1번 순위에 있는 KB금융을 보고 말을 한 건지 뭐 어쩐지 몰라도 KB금융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정도는 닥터K 팬이라면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자, 이게 전일의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도 7만 원이 무너진 이후에 상당히 약세 흐름 계속 보이다가 이제 제법 2%씩 움직이는 뭐 4%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자,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가지고 외국인이 지수 컨트롤 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일은 비교적 양호하게 다 반등했는데요. 전전일이 상당한 데미지 있는 섹터들이 많았죠. 뭐 엔터, 그죠? 게임,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이 상당히 큰 데미지도 있었고. 자, 아쉬운 것은 셀트리온 삼형제 어저께 뭐 유독 강하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HLB는 니보세라닙입니까? 그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세 최근 또 보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이큰 무거운 종목이 뭐 14%씩 빠지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1, 2위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선택하면 되지 않고 너무 하락 많이 한 종목들을 선택하면 되지 않는다. 실적이 좋은 종목 그 중에 필터링을 아주 많이 해나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저 수급 등도 다 포함해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추세가 꼬꾸라져 있으니까 좋지 않고 우리나라 1, 2위 아닙니까? 우량 주고 다 한데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수급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고 추세가 좋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금융주, 보험주 등 금융 관련주들이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고 같이 시장과 함께 다시 이제 반등 모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백화점, 저 유통,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좀 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쪽은 카지노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항공 여행은 오히려 그죠? 기대감 때문에 먼저 반등을 해서 그렇습니까? 최근에 오히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터, 게임 이런 종목들 상당히 최근에 부진하고요. 2차 전지 섹터는 급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하려는 그 즈음에 잘 매수를 하고 또 조정받을 때 잽싸게 같이 탈출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엇박을 탄다면요 변죽만 울리던가 아니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볼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종목들을 쭉 한번 보면요 자동차가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또 만도,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기아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추세가 완전 좋게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기아,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상당히 양호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머지 섹터들 중에 자, 질문이 나왔으니까 은행 KB금융 한번 보자면요. 자, 앞전 상황 한번 참고 잘 해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길게 나와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나와보면요. 제법 상승 많이 한 상황에서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 상황에서 요우 소산 오랜만 자 필살기 책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던 종목이 톡 이렇게 한번 빠지면 한 번에 죽는다. 소산이 드래곤 책다 가지고 있잖아. 한 번에 죽는다 그랬습니까? 아니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그랬거든. 그거 적용하면 딱 되는 케이스입니다. 닥터케이는 이날 매수 의견 제시하거든요. 이날. 야,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빠졌어. 1등 아닙니까? 1등 금융주에. 이거 반등하면 나올 거야. 대박. 그죠? 반등 끝내주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자, 이날도 매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더갈거 눈에 다 보이지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냥 던져버렸다. 그 다음에 빠지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의 과정을 다 퍼펙트하게 맞춰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날은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이야기해 보겠고 일단 반등해 내고 있는 240일에서 반등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만 여기 위에 저항도 좀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저항을 한 번에 빵 이렇게 한 번에 빵 뚫는다면 또다시 6만 원 이상에 대한 추라이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섹터가 강세 섹터인지, 아니면 약세 섹터인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했다? 지금 우리, 거의, 드래곤이, 소산이, 레기는, 이 필살기가 다 있으니까, 한번 적어봐요. 쌍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금융주가 그럼 좀 괜찮은 섹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금융주들을 둘러보면서 다른 금융주들이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상승 쪽으로 틀고 있으면 금융주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어머나? 이거 뭐 추세, 왔다 갔다 합니다만, 상승 추세 내에서 그래도 박스권 형성 정도 하면서, 여기, 그죠? 상승 추세 내에서 잠깐 이탈했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 중이죠. 하나금융지주. 자, 쳐져서 이것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금융지주. 그죠? 600억대 횡령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추세 복귀 해낸 상황이고 메리츠 금융이 최근에 조금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주들 대체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겠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거안 치줍니다. 닥터케이는 이런 거안 쳐줘요. 뭐 때문에 안 치준다? 닥터케이는 신규 상장주를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버행 이슈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궤적을 참고로 하는 닥터K의 분석 스타일을 봤을 때는 자, 최근에 궤적이 없는 신규 상장주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 별로 안 좋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련. 자, 보험주도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험주 삼성화재 좀 처져 있고요. 자, DB손해보험도 스트레이트로 240일근까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하거든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로 잘 하시면 돼요. 자, 현대해상도 스트레이트 좀 밀린 기미가 있다가 다시 추세를 복귀 시도하는 그런 모습 정도. 삼성생명도 하락 추세에서 이제 전환해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은행주 한번 KB금융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수급이 조금 흔들흔들합니다만 다른 여타 은행주들을 봤을 때 자,
신한금융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금융도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고, 자, 우리 금융도 비교적 들어오고 있으니까 유독 KB금융만 조금 그래도 시가 은행주 내에서 1위라서 그런지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일은 연기금도 좀 사들어오고 금융투자에서 강하게 좀 사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사 들어오기만 한다면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된다면 충분히 반등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4조 동화 KB금융 적어놓고 사조동화원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참치 만드는 그 회사입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음식료 맞음 맞다 1번 눌러주고요. 자, 일단은 여기 정도부터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겠죠.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면서 이제 하락한 추세를 돌려내면서 박스권 어느 정도 형성하다가 빵 띄웁니다. 그럼 여기가 포인트겠죠. 그리고 조금 조정받고 또 올라가다가 윗골이 열라 달면서 충분히 상승 목표치까지 달성된 이후에 윗골이 달고 볼린저 밴드 삐져놓은 뭐다? 매도 시그널. 자, 5일선도 이탈했으니까 그죠? 매도 시그널 나온 뒤에 한번더간듯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흔히 잘 아시는 쌍봉 치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에서 반등을 이렇게 잘 해내야 될 텐데 20일도 살짝 무너뜨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밀가루. 그래서 조금 더 60일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바운드 나올 때 20일 인근까지, 2,000원권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너무 가벼운 1,000원짜리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한 게 낫다. 초특급 트레이더가 아니다. 내가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 내지는 초특급 트레이더 아니면 너무 개별성의 종목은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패스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포인트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요러한 부위들이 다 매수 포인트였다. 그리고 윗골이 크게 달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목표치 달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매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20일마저 무너졌으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다시 밑으로 좀 내려올 때 여기 권역에서 매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리바운드 한번 넣는 여기 정도까지를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기는 박셀 바이오. 20몇 프로가 올랐죠. 자, 19% 올랐다가 눌리고 이제 돌아왔을 것 같으니까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차트로만 보면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이제 추세를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 패턴은 240일 하나 빼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이제 여기 정도 6만 원 정도의 저항권을 예상을 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수의 가담을 해볼 수 있는 권역까지 나왔습니다. 내일 정도 만약에 반등 모색한다면 그 대신 여기 밑으로 깨지고 내려간다면 칼 손절을 해야 된다. 추세 다시 상승 전환 실패하면서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갈수 있으니까
조건은 여기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지지권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내일 양봉이 나온다면 전고점 그리고 여기 6만 원 정도를 노리면서 매수에 가담해도 좋으나 이 또한 상당히 며칠 전에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최근에는 필터링을 많이 해야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줍잖게 들이댔다가는 홍콩 가요, 홍콩 가. 그죠? 공짜로 갑니다, 그냥. 자, NC소프트 이런 거 보이시죠? 야, 저, 그죠? 여러분들도 뭐다 보셨겠지만, 자,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이봐요. 최근에 빠지다가 어저께 한 번에 10%도 오르고, 그죠? 뭡니까? CJ, ENM 이런 봐요. 이게 하루에 십몇 프로씩 빠지는데, 그죠? LG생활건강, 이렇게 큰 종목들 하루에 막 14%씩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먹기보다는요, 추세가 진짜 좀 안전하고, 그죠? 내가 더 수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진짜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닥터K의 거의 뭐 열성팬이다시피 하니까 닥터K의 셀트리온 전망이 어떻던가요? 앞전에 닥터K가 20만 원 중반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닥터K는 13만 원도 보입니다. 셀트리온 한 번에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13만 원이 보입니다. 닥터K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는 코웃음 쳤겠죠. 그죠? 지금은 어떻게, 와, 진짜 사람 13만 원 가겠다 싶어요? 아니면 아직도 코웃음 나옵니까? 그 이야기 들었다. 셀트리온의 하락 목표치는 13만 원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분명히 했습니다. 닥터K가 목표치 잘 맞추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닥터K 목표치 진짜 잘 맞추거든요. 상승 목표치 내지는 하락 목표치. 씁쓸합니다. 제가 맞춰서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 종목 한 종목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때문에 닥터K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게 잘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야 제가 좋지. 그죠? 이게 폭락해서 그 사람도 가슴 아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좋겠습니까? 자, 뭐다? 추세예요, 추세.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요. 지 아무리 셀트리온 할배라도 이런 추세가 무너지면요. 매도 타이밍이 못 넘어 이렇게 꼬꾸라지죠. 이런데 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닥터K도 그죠? 이런 부위에 손절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이댔다가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끝까지 들고 가면 여러분들 손절 절대 안 하시는 분 있죠? 절대로 never never 성공하지 못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니다 싶을 때 끊고 나올 줄 알아야 눈물을 머금고 끊고 나올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꼭대기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그딴 거다 팔고 여기 다 몰빵 때렸습니다. 한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셀트리온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래도 제법 시장도 반등하는데 혼자서 그냥 거의 대부분 종목도 반등하는데 혼자서 박살 난다 아닙니까? 자, 이 또한 추세입니다. 추세.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셀트리온은 18만 넘어가야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8만 넘어가야. 야, 그런데 지금 14만 5천 원인데 18만 원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 싶어도 그 이후로 오르고 난 다음에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더 올라갈 폭이 남아 있는 겁니다. Understand? 그거 여러분들 생각이 전환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에서 상당히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봐요. 자, 이렇게 돌려낸 이렇게 돌리기 전 말고 돌려내니까 좀 오른 듯 해도 그 다음부터 얼마가 더 올라갑니까? 그죠?
여기 대비해서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추세를 돌리고 나면 목표치를 이렇게 생성하면서 추가로 상승한다니까요, 추세가. 지금은 이 추세를 확 무너뜨리면서 하락 추세 전환되고 나니까 못 넘어가 피시피시피시피시 하지 않습니까? 당분간 계속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에 순응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뭐다? 추세와 수급이에요. 추세와 수급. 자, 기관외국인 최근 수급 어떻습니까? 개판이에요. 여기선 좀 돌려내는 듯 하다가, 그죠? 공매도 그냥 득달같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셀트리온 18만 넘어서기 전까지 관심 가지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자, 새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바이오 쪽에 조금 기대감들 나오는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현대바이오 하기 전에 HLB, 와우, 뭐 상한가 인근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상도 보시면 너무 급락했거든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여기 상당히 투자가 돼 있는데 계속 그죠? 꼬꾸라지다가 며칠 사이에 뭐 반등을 급반등해서 이제 뭐 좋아졌을지 몰라도 이거 뭐 행운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죠? 자, 현대바이오 3만 원. 자, 일단 접근하는 게, 그죠? 요렇게 그래도 추세를 좀 돌려내려는 모든 이평선들 다 밀집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돌려내기 초입. 그리고 기관외국인 수급 보니까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와 있죠? 쌍끌이가. 그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거. 거래량이 여기 정도 이렇게 빵빵 터지는, 여기 정도로 거래가 빵 서면서 어저께 좀 추라이가 4% 나올 때 거래가 좀 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 여기 상단까지 갈때 그럼 앞전 상황처럼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이 돌파 시도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시라. 추세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무너지면 좋지 않다. 추세를 돌파 시도가 나왔으니까 강하게 추가 상승 나올 때 거래가 실리는지 확인하고 한 3만 5천원권까지 반등을 하는지. 일단 이건 3만 5천원까지의 목표치를 가져가기엔 너무 목표치 좀 크긴 하죠. 20% 가까이 아닙니까? 5만원이면, 5천원이면 20% 좀안 됩니다만. 자, 일단 추세를 돌려낸 상황이니까 추세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한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라.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K케미칼. 자, 이건 관심 가지지 마라.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기관외국인 좀 들어오긴 맞아. 들어온 거 맞아요. 근데 여기 아직까지 추세 꼬꾸라져 있으니까 요렇게 보면 돼. 요렇게. 한 여기 정도잖아. 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쌍바닥 오케이 여기만 쌍바닥 쳤으니까 여기 위에 이런 거 개무시하고요. 야, 쌍바닥 여기 지켰고 이제 이렇게 돌려내면 이렇게 와 끝내주게 단가 맞춰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릅니다. 빨라요. 여기를 딱 무너뜨릴 때칼 손절하지 않으면요 급락하는 거다 두드려 맞아요. 그죠? 이렇게 급락하는 거다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돌려내기 전에 거를 관심 가지지 마라. 저는 그렇게 정석적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여기를 못 지켜내면 여기도 쌍바닥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근데 추세 아직까지 뭐 돌려내 시도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정도 와야 올라가다 튕겨내려고 왔다 갔다 하다 여기 정도 오고 다시 밀려주고 한 여기 정도 와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다 꼬꾸라지면 작살납니다. 이거 하나 생각하면 돼요. 저도 맨날 돌려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봤는데, 안 그래도 기간이 좀 들어와 있는 거 봤거든요. 얘네들은 아주 긴 텀으로 바라보는 애들일 수 있다. 아주 긴 텀으로. 우리처럼 단기간 매매 말고요. 진짜 몇년 정도 보고, 내지는 특수 관계인들, 그죠? 그런 자금들, 아주 그냥 빠지든 올라가든 조금씩 사놓아야 되겠다라는 개념의 매수 세력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좀 웃기는데요. 막 빠지든가 말든가, 올라가든가 말든가, 연기금 계속 사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총 2위 아닙니까? 2위. 시총 2위 아닙니까? 100조짜리 아닙니까? 100조짜리 회사가. 그죠? 그러면 100조짜리 맞죠? 19총이. 그죠? 조금 요새 주가 빠져가지고 93조로 좀 빠졌습니다만, 100조짜리 아닙니까? 시총 2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덱스 차원에서 이거 계속 사놓는 것 같아요. 계속 일정 금액, 연기금은. 그래야 트래킹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트래킹 에러 뭐다? 지수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레이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시총 2 종목을 내 포트 안에, 연기금의 포트 안에 어느 정도 못 채워넣어 놓으면요, 시장 반등할 때라든지 이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3% 상승하는데, 우리 포트폴리오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못 넣은 상황으로 1.5%밖에 못 가는 트래킹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면 7번 눌러 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기금은 빠지든가 말든가 일정 금액 매일매일 사놓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올해 안에 승부 보려고 사놓을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금력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이 수급은 그죠? 조금 채 거르듯이 한번 걸러볼 필요 있다 이겁니다. 의미를. 오늘 평소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던 이야기 한것 같네요. 그죠? 오늘 좋은 이야기 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더 간단히 닥터K의 방법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다가 수급을 일일이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그래도 체크 하면서 보는 종목들이, 그죠? 어느 정도 수급 상황을 알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수급을 크게 체크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수급을 체크를 하고 싶은 종목은 저는 아모레퍼스픽 이런 종목입니다. 조금 다르지. 왜? 한번 올라탔고, 아까 말했던 240일 하나 다 제외하고 돌려내서 굉장히 이런 부위에서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까지 노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정도 됐을 때는, 돌려내려고 이제 막폼 잡고 있네. 앞전 방송에서 우리 선구님이 아모레퍼스픽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라탔고 눌려주고, 그죠? 그분은 수익 중이겠습니다만, 아니면 뭐 챙기고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빨랐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제 관심 한번 가져봐도 되는 겁니다. 이제. 왜? 한번 올라탄 거 확인했으니까. 시장 워낙 안 좋아서 좀 흔들렸지. 그죠? 그죠? 아모레퍼스픽. 이게 밑으로 추가로 꼬꾸라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높거든요. 뭐처럼 신세계처럼. 신세계. 자, 이번엔 사지 마! 딱 이러니까 밑으로 박살납니다. 야, 렉이야. 형이 말하고 형이 놀라고 있다. 맨날 여기서 사고 팔아 하다가 여기서 살까요? 하지 마! 딱 박살납니다. 다시 올라와서 그렇지. 자, 이거는 또한번더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또한번더 확인된 거예요. 와, 나안 죽을란다. 나 죽기 싫어. 이게 또한번더 확인된 겁니다. 자, 수급 볼게요. 외국인 기관 막 사들어오죠. 연기금 사들어오죠.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돼요. 신세계. 그죠? 신세계. 제가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삼성전자 어때요?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4% 오른 날 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 다음 날 샀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기 하겠습니까만 그분한테 하는 이야기죠. 시장이 약간 저항권인데, 그죠? 왜냐면 여기 시장 저항권이었거든요. 그러고부터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번 사는 정도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위가 장이라는 걸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 달에 한번 적금 대신에 사는 거 무방. 자, 현대차 같은 것도 적금 대신에 한번 사면 돼요. 자, 현대차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신세계 관심 있게 보십시오. 다 그런 거거든요. 그죠? 신세계. 그렇게 시장에서 누가 말해도 누구한테 말해도 알수 있을 업계 1, 2위 정도 종목을 아주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통신주 최근에 좀 괜찮죠? LG전자. LG전자 너무 안 좋죠? 그쵸? 종목이 엄청나게 상당히 많네.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이론을, 종목을 보면서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통신주 흐름도 같이 한번 챙겨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치. 자, LG전자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좀 아쉬워요, 그죠? 이렇게 추세가 무서운 겁니다. 추세를 돌려내지 못하면요. 이렇게 추세를 돌려내려는 시도가 나오다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다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거든요. 올라와도 두들맞고, 올라와도 두들맞고, 올라와도 두들맞고.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반짝 반등 한번 했다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특허 관련되어 있는 실적에 그게 실적 내서 조금 그렇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LG전자 좋지 않습니다. LG전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내용 말씀드렸던 내용들 종합해 보자면, 이런 저점 부위라고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여기 빠질 때 손절 안 하면요, 단기간 큰 폭의 하락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위에 그동안에 여기 위에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무너질 때 가장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무너질 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요, 주식은 기다리고 있는다고 무조건 반등하지는 않아요. 엄청난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의 시간 가치, 기회 비용은 그죠? 사라지는 거고요. 추세가 돌아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11만 4천원, 여기 강력한 저항이고요. 그 위에 13만 원권까지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만 잔뜩 쌓아두고 저점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 기관 외국인 수급을 여기서 딱 보면요, 최근에 계속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손절 고려하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갈아타야 돼요. 여기 위로 올라오면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됩니다. 자, 통신주. 자, SK텔레콤. 통신주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2회. 자,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닥터K의 유료 회원들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전고점 돌파님 제외하고요. 종목 이야기하는 게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 우상향 이렇게 돌려낸 종목,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 않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다 때릴 자리네, 이런 포인트들 다 매수 자리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강의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보니까 외국인 막 사들어오네,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조금 저항대죠. 여기 단기 박스권 시장도 안 좋은데 과연 이 박스권 돌파할 것이냐, 그거 가능성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 와중에 여기를 만약 돌파한다면 베리 굿,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다면 20일 지지할 때까지는 홀딩 가능하겠으나 신규 매수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조금 하루 이틀 조정 받으면, 왜 대형 우량주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LGU 플러스는 좋지 않습니다. 추세 무너졌으니까 별로, 그죠?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KT 양호 전고점 돌파 시도. 이렇게 KT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전고점을 돌파하듯이 SK텔레콤이 내일 이걸 돌파하는 이런 시도가 나온다면 베리 굿.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최근에 거의 한 5거래일 동안 시장이 개떡인데도 하루 빼고 쌍끌이 막 들어오니까 올라간다. 뭐에 달렸다? 수급 추세가 수급이다.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수급이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기관도 이렇게 쌍끌이 같이 들어오니까. 특히 연기금을 잘 봐요, 여러분들. 연기금이 들어오잖아요. 오케이.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눌려준다면 20일 권역 정도에서 매수도 한번 가담해 볼수 있다. 통신주 중에서는 KT가 가장 추세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인은 또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요, 조금 섣부르게 SK텔레콤 KT가 가니까 LG유 플러스도 가지 않을까? 고 의견을, 고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거는 어느 때?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으면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유효합니다. 주식이 있잖아요, 상당히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에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다? 이게 추세가 이렇게 꼬꾸라졌기 때문에 지 혼자 이거 같이 키 맞추기 해가 갈 가능성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업종 내 순환매 체크하면서 따라갈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추세에 무너졌기 때문에 가기 힘들어요. 그럼 아까 연결해서, 야, 닥터케이는 말 한마디 하면 연결, 연결, 연결해가 합니다. 아까 금융주 중에, 그러면 금융주 중에 조금 관심에서 빼야 될 종목이 하나 보일 거예요. KB금융. 그 다음에 신한금융. 신한지주. 신한지주는 좀 호가가 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만, 변동성은 신한지주가 훨씬 좀더 많아요, 등락이.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 수급도 더 들어왔고, 그러니까 현재는 신한지주가 좀더 좋아요. KB금융 신한지주 여기서 그러니까 승부보면 되겠죠, 1, 2위 안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조금 별로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좀 많이 무너졌잖아, 여기가. 자, 여긴 봐. 우리금융지주는 221에서 121에서 반등 강하게 나왔는데, 하나금융지주? 그러면 금융주 안에서 하나금융지주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손. 그죠? KB금융 정도가 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자,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뭐 질문하는 종목들이 다 보면 추세들 다 괜찮고 그런 종목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봐요, 그죠? 앞에서도 딱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려내 이런 시점부터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들이대면요, 이런 것들 들이대면, 이런 것들 들이대면 별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 실패가 없는 이유는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그 이전에 뭐 짧게 봐야 됩니다만, 이 다시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이렇게 돌리고 나면요, 여기 부위가 다 여기가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기회를 좀 줍니다. 기회를. 탄탄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밀려도 여기 구간은 반등을 자꾸 모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이대려면 이렇게 상승 전환한 여기부터, 여기 상황이 좀 올랐다 싶어도 여기를 반석 삼아 리바운드가 자꾸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지권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접근하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목표치. 목표치는 일단은 여기 상단에 28,000원을 과연 얼마나 강하게 뚫고 가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수급. 그때 보니까 외국인 계속 사들어오고 며칠
기간에 팔다가 또 이틀 사 들어오고 연기금 잘 벌었는데 연기금 계속 사 들어오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28,000 정도를 돌파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데 28,000이 초강력 장권이다. 여기 가니까 계속 두들맞죠. 여기 이거 못 뛰어넘을 가능성이 한 90%는 된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상황에서. 그럼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28,000원 정도 꺼내서 적당히 끊고 그래도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때려먹고 요거 무한반복하시라. 그러다가 시장이 좀 좋아지거나 어떤 이슈 한번 나서 위로 뻥 뚫으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하고 또 종목 상담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좀더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좀 오래 했네요. 지금 50분 동안 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시장에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같이 챙겨봤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다른 추천 영상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